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너무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성소수자라고 해서 특별 취급을 해달라고 세상에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이 대우받기를 바라는 건데 너희는 국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 너희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어느 정도의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5%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통계들이 이루어진 나라들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산이 영원히 니들이 굉장히 없거나 숫자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들여다보지 않은 뭐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아예 이런 저 감안하지 않는 채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빅펑커가 부산과 대구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말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어른이든 또래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에 졸업생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성 정체성을 그때 알게 되었고 또래 아이들에 의해서 아우팅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걸 보고 아,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좀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있을까? 뭐 성소수자 관련이라든지. 네, 없습니다. 아예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외면인 것 같아요. 외면. 제가 생각하는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죠. 잘못되고 뭔가 병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한 명만 있었어도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청소년 시기의 얘기를 살펴봤는데 우리 성소수자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기에는 너무나 그렇지 못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별로 이건 정말 할 얘기가 없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성소수자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긴 되었죠. 쭉 되어왔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소수자로서 성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일까? 빅펑커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얼굴을 못 밝히는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는데 어디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제가 예상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얼굴 밝힌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겪고 있는 차별을 말해주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얘기했다가는 좀 일단 안 좋은 시선이 생길 수도 있고 1차적으로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거로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불이익,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소수자들이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요. 직장 안에서는 남자지만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자친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남자친구의 성을 여자로 바꿔버려요. 계속 가짜의 삶을 어떻게 꾸며나가는 거니까 약간 좀 불편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공무원 분들 사이에서 이 지향성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온전히 나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밖에 없나? 근데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자리에서의 어떤 그런 커밍아웃 이런 것들이 거의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일자리 안에서 좀 폐쇄되어 있는 어떤 지역의 문화가 있죠. 한 달이 걸면 다 알고 특히 뭐 대구나 부산도 사실은 큰 도시잖아요. 대구나 부산도 큰 도시인데 더 어떻게 봐 더 소도시로 가게 되면 진짜 한 달이 건너면 알고 한 달이 건너면 알고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역이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도시가 아니니까 대구나 부산이라는 경상도 지역이 좀 보수적인 편이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칠 위험뿐만 아니라 어떤 식당이라던가 카페에 갔을 때 연인인 것처럼 보여지면은 거부당할 가능성, 혐오당할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알바들끼리 수군대거나 흉보거나 뭐 심하게는 가게에 갔는데 욕을 하면서 쫓아낸다거나 뭐 그런 경험을 한 주위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주위에서 듣다 보니까 아, 이 동네에서는 손잡고 다닐 수 없다. 대구에서는 티내면은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들에 항상 쌓여서 살아오고 있었죠. 저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길을 다닐 때 같이 깍지를 끼고 다니거든요. 손깍지를 끼고 그러면은 보통의 이성애자 커플들은 겪지 않을 텐데 저는 이렇게 손을 깍지를 끼고 걷고 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팍 치는 사람이 있어요. 치고 남자끼리 손잡고 다니기 이상하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탁 치고 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 이상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상시에요? 네. 의외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손깍지를 끼고 걷는데 주변에서 그런 거죠. 혜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더 용감해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쿨하게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간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커플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혼식을 올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인데 결혼 특별 휴가 일주일 정도 되는 그런 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 저희 학교마다 상조회라는 게 있는데 뭐 결혼하면 축하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약간 의문이 돼요. 금리가 굉장히 올랐을 때 내가 그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금리가 뭐 7% 이런데 신혼부부 뭐 대출 2%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정말 안 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되는 게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역할 혹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 이런 부분을 지금 거의 보상해 주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파트너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뭐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뭐 내가 저 사람의 뭐 피부험자가 될 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뭐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없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뭔가 이런 행정의 영역에서 기대할 만한 게 없다. 내가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공에서 어떤 얻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라고 당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친구들이 이성애자인 친구들도 있으니까 친구들이 실제로 결혼을 막 하는 시기거든요. 제 나이 또래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거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저는 그 신혼집 구하는 거 보면서 너무 좀 충격받았었거든요. 신혼부부 관련해서 뭐 전세대출이라든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신축 아파트에 더 막 큰 평수에 아파트로 바로 입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예 시작이 다르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됐었었고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결혼식을 작게든 크게든 나 결혼식 한다 하고 주변의 청첩장을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당연하기 위해서 아니 또 저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많은 성소수자 친구들이 스스로의 40대, 50대 롤모델이 없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거든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뭐 보통 이성애자들은 나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몇 세쯤에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롤모델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자기보다 먼저 살아온 40대, 50대, 60대 이런 모습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스스로의 미래를 그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 받고 있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내가 성소수자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냥 뭐 힘들기만 한 거죠. 사실 그게 무서워요. 저는 아직 모르는 삶이거든요. 40대, 50대가. 그냥 가족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한 50, 60대 되면 이제 점점 사회에서의 내가 사라지고 어찌 보면 가족, 본인과의 관계, 본인의 주변에 가까운 관계들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40대, 50대에는 예상을 뭐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비성소수자들의 보통의 삶, 평범한 삶이 이제 성소수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게 현실이죠. 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그 이성애자라면 전혀 고민하지 않는 평범한 물 흐르듯이 흘러갈 그런 삶인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지독히도 힘들고 고난일까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었고요. 화면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어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명백한 사회에서의 차별이죠. 이조차도 가장 이제 저희들이 흔하게 겪는 차별이 둘이서 손을 잡고 길을 걷다 보면 뭐 그런 따가운 시선을 쳐다본다든지 그런 것도 명백한 차별이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계속 부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어떤 알 수 있는 그런 지표 같은 게 있다면서요. 우리나라가. 네. 바로 그 각 나라 성소수자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무지개 지수가 있는데요. 2022년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약 10%, 굉장히 하위권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에게 사실 이제 성소수자로 살아가기 한국 사회가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97.1%가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로서 살기 좋지 않다. 사실 이제 그런 응답을 해줬고 이 숫자를 보면서 생각이 좀 들었던 거는 사실 차별이 발생했었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그 생각이
아, 내가 여기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응답으로 이런 그렇죠. 높은 수치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빅펀거에서 만나본 성소수자 대부분이 직장인들이셨잖아요. 네. 아까 뭐 화면도 보셨겠지만 근데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구직과 직장 이직 같은 그런 문제에 걸림돌이 될까 봐 였었거든요.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차별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배 대표님, 결국에는 이 말은 많은 성소수자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소수자가 아닌 척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트랜스젠더들을 좀 마주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바로 변이수하사. 그 변이수하사의 경우는 직장이 바로 군인 거죠. 군에서 그러니까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 특히나 이제 이 성소수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숨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직장은 생존권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노동을 해야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존권과 연결되는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란 굉장히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 모두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생애주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곳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사실 커밍아웃 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편히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좋은 동료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면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성소수자가 아닌 척해야 하는 삶 자체가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군요. 우 박사님, 이 문제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정해진 그런 게 문제로서는 딱히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성소수자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심각한 이제 불이익이나 차별이 생기면 그냥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원래 꿈꾸던 직장을 포기하거나 뭐 그랬던 경우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생계와 직결되는 노동 문제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거는 개인이 그저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런 차별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나아가서 저는 화면에서 만나본 분 중에서 거리에서 제 연인과 손을 잡고 다니기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손을 잡는 일이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일이 된다는 게 참 굉장히 씁쓸한 현실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손 잡는 거에도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폭력이나 위협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까 봐 공공장소에서 동성 파트너와 스킨십을 꺼린다는 사람들이 무려 77%나 된다라고 합니다. 지역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니까. 그 소위 지역사회.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우팅에 대한 우려가 작은 소도시일수록 그런 이제 손을 잡는 용기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건데. 결국 비성소수자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일들이 그렇죠. 성소수자에게 평범하지 않은 일.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결혼식을 열고 직장 동료나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이런 것들,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일들은 더욱더 정말 그죠? 언감생심 참 힘든 일이 있죠. 사실 일반 어떤 결혼 제도라든가 가족 제도 안에서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내분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내가 사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옆에서 간호를 해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긴 시간 어떤 연애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돌봄, 결혼, 마지막 장례까지 생각을 맞아요. 해. 장례에도 예, 개입을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결국엔 평생 1인 가구인 거죠. 그냥 혼자 살아가는. 그걸로 우리 제도 안에서 설명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가족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족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고 그 끝이 우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맨 마지막 장례 과정까지도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배 대표님? 제가 원하는 가족을 만들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을 접근을 할 때는 둘의 성별이나 어떤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원하는 사람과 서로를 돌보면서 살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좀 폭넓게 보장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보장, 세금 혜택 네.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 똑같은 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생활 네, 동반자법이요. 들으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오늘의 저희가 예산이 0원이라는 얘기로 출발했어요. 그야말로 벌판에서 지금 출발하는 건데 이게 이건 또 돈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뭐 가능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엄청 급진적인 제도는 아니거든요. 아닐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독일, 프랑스, 덴마크에서 이미 이 생활 동반자법과 유사한 제도들을 20, 30년 전에 도입했어요. 아. 뭐 오히려 뭐 우리가 지금에서 논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늦은 감이 있고 네. 자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성소수자로서 청소년기부터 성인까지 전반적인 생애 주기를 살아가는 동안 직장에서 또 연애할 때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큰 장벽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는 이제 우리 현실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밑바탕에 둬야 될 관련 예산조차 이제 0원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0원에서 한 걸음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빅벙커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성소수자 인구에 대해서 집계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 인구, 여성 인구 이렇게는 집계가 자연스럽게 다 되는 상황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그 규모라던가 실태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 책정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지금 전 국민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실태 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의 몇 퍼센트가 성소수자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정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도 그렇게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를 인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한, 나를 위한 당사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까라는 것들은 어떠한 제도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건데 그럼 그 인식 개선은 어디에서 오느냐? 저는 법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걸 법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게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별금지법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고 그 법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인식 개선인 거잖아요. 사실 어찌 되었든 모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든 차별과 증오 발언을 들을지 않아도 되었으면 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구직을 하고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아우팅을 당해서 뭐 권고사직이라던가 직장 내 따돌림이라던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빅펑커스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꼭 해주신 말이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만들려면 그 출발점이 우선 실태조사, 통계가 우선 나와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이제 내주셨거든요. 배 대표님,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진짜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던 건가 봐요.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네네.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2014년과 2021년에
성소수자 관련한 실태 조사를 했지만 그냥 일회성에 거친 거고요. 사실 제대로 된 실태 조사라는 것은 전국 성소수자 인구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들을 위한 정책이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지까지 파악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실태 파악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지난해 3월에 국가인권위에서 성소수자 인구 규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라고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그리고 통계청에 내린 적이 있는데요. 공고를 내렸는데 현재 불수용 상태라는 불수용 상태. 네네. 오 박사님 이게 불수용 될 수 있나요? 참 불수용 의사를 하나같이 다 짠 것처럼 밝혔는데 네. 이유가 뭡니까? 네. 인구 조사의 성별 정체성을 조사하는 건 표본이 적고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생활 침해 우려 성소수자들이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응답 거부가 증가하고 있어서 어렵다. 이거는 그냥 이유를 위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실태 조사는 예산과 정책 수립의 시작이에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현황을 파악한다는 게 또 정책으로 반영돼야지 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예산이 영원한 이유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빅펑크가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취재를 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예산이 영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다들 비슷한 답변을 또 주셨거든요. 시민으로서 내가 존중받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형 대표님.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태 조사를 요구한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요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황부터 파악해보자. 그다음 그 속내는 사실 그 성소수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제발 들여다달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규모를 알아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시작을 그렇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많은 권고들을 냈는데 그것을 사실 이행하는 것부터 저는 출발하면 조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성소수자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인지 내 가족이나 내 친구 그리고 내 직장 동료 중에 누군가가 성소수자일 가능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이 성소수자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배 대표님? 우선...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예. 급하고 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예. 제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이런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법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야라고 명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렇죠. 예. 예, 정리해주는 법이거든요. 이 법이 발의가 된 지가 벌써 16년이나 지났지만 와. 현재까지도 제정이 되지 않고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 안 되는 것처럼 성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그것을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이미 많은 해외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72년 이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어요. 1972년도예요. 예. 네, 캐나다 역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96년도에 인권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 경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제정된다면 성소수자도 아우팅이나 차별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고 또 폭력이나 위협, 괴롭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연인과 거리에서 손을 잡을 수 있겠죠.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이게 사실 첫 출발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것은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법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사회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는 한줄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인 사람은 없습니다. 성소수자에게 쓰는 예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존재하면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관심을 갖는다면 예산과 정책을
실패하겠죠. 성소수사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쓸 수 없다면 세금도 걷지 마라.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네. 내 세금 돌리도입니다. 어유 맞아요. 확실히 쑥 들어왔어요 지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제를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지역에 계신 많은 성소수자분들 만나 뵀었는데요. 이 목소리를 보태는데 큰 용기를 내주신 점에 대해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목소리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얘기가 돼서 당사자분들이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끝은 결국 성소수자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차별을 겪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되겠죠. 자, 모든 이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빅벙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여다볼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있었을 때 안녕하세요, 저 뭐 교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 레즈비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제발 살아남아서 꼭 좋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